이번 영상에서는 정화 일간 중에서 정사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주 분석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주 하나 가지고 모든 걸다풀 수는 없지만, 이 선생님마다 조금 좀 특징이 있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많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 것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 일주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일주도 중요하고 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월지 몇 월생이냐 같이 해서 일주와 함께 제가 풀어드리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분들이 일주만 갖고 분석을 한다고 하면 저는 몇 월생이냐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거 같이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사일주. 정사일주 같은 경우 이름에서도 역시 딱 보면 이 화의 기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주를 볼때 연월 일시를 가지고 보죠. 자, 태어난 날의 일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이 정사일에 태어났다. 그리고 여기는 월. 월 같은 경우도 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일주 중심으로 해서 몇 월생이냐 가지고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요. 딱 사주는 중요한 게 한눈에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일주고 몇 월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힘의 균형, 음양오행의 조화는 어떻게 됐는지 이걸 좀 한눈에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상당한 좀 공부를 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뭐 못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장간 항상 보실 때 지장간을 먼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자, 특징을 보면 일단은 정사, 이것도 불이고 이것도 불이고 더군다나 이거 같은 경우는 제왕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왕을 깔고 있다 보니까 불의 기운이 굉장히 세다. 이걸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적으로 봤을 때 특징을 보면 이 정사일주 같은 경우는 성격이 일단 밝다. 밝은 면이 있습니다. 불의 기운이 강하니까 이제 성격이 밝겠죠. 그런 다음에 성격은 밝지만 급하다. 급한 부분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제왕을 깔고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고집이 세겠죠. 고집이 세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이 화기가 굉장히 화라는 것은 처음에 불이 아주 작은 불씨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화력도 강하고 태울 것만 있다면 정말 온 세상을 다 태울 것처럼 태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이라는 건 정서적으로 봤을 때 정서 불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일주 같은 경우는 정서 불안증, 먼저 일종의 공황장애 뭐 이런 비슷한 이런 거 있다든지 아니면 잠을 편히 못 자고 꿈을 많이 꾼다든지 꿈 많이 꾼다. 이러한 부분.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성격이 은근히 급합니다. 급하다 보니까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 그르칠 수 있고요. 다만 일단 지장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운적으로 보면 일단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든지 밤시간에 태어난 사람한테는 조금 음양의 조화적인 측면에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장간을 보면 지장간에 일단 이건 뭡니까? 화생토니까 상관이고, 그리고 이건 정재가 되겠네요? 정재에 겁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상관이라는 것은 나를 표현하고 나타나고 말하는 거고, 서비스하는 거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는데, 식신하고 다른 점은 식신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점잖은 부분도 있고 또 식복도 타고나고 그랬지만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극하는 기운이다 보니까 일단 어떤 말의 폼새라고 하나요? 이말 나가는 게좀 다른 사람한테 해서 상처 줄수 있는 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좀 남편의 기분을 좀 나쁘게 하는 그런 말투 이런 쪽으로 해서 남편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이 상관이라는 건 관을 극하는 거니까 관제 송사 관계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운을 다 봐야 되는데 일단 상관 하나만 갖고는 뭐 이걸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상관이 중중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자기가
이 상관생재, 바로 이 생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물의 기운을 갖고 재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은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 상관은 재물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기운이고, 더군다나 정재는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장간 속에 재물의 운기는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겁재, 이게 문제가 되지만 신약할 때는 도움이 되고요. 겁재라는 것은 재물을 겁탈한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보면 여기서 화극금이 이렇게 되잖아요. 화극금이 되지만 이것도 이렇게 보면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순환 상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장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왕지로서 정화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장간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하면 기본적인 돈 버는 재주라든지 이런 거는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다른 쪽에 재성이 없어도 좀 약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12운성을 놓고 보면 이건 제왕지죠. 제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강력한 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왕담은 어떻게 됩니까? 걸록제왕, 세병사묘, 절태양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일단 자기의 기운이 이제는 앞으로 꺾일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잘 나갈 때그 당시에 내가 이제 겨울에 올 것을, 겨울이 오고 춥고 안 좋은 기운이 올 것을 염려를 하고 대비를 해서 뒤를 생각해서 일단은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축하고 좀 아끼고, 어떤 사업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하면 좀안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그런 준비성을 가져야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왕지 자체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강력한 기운인데, 이 강력한 기운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겁재의 기운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겁재의 기운이 강하니까 또 이건 간녀지동이잖아요. 제왕지의 간녀지동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 부부 관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좀안 좋고 서로 맞서고 같은 기운이다 보니까 그러면 부부덕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 또 남자 같은 경우는 특히 겁재를 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배우자하고 이 부부의 인연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부분. 여성보다는 좀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이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 할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보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2신살로 보면 지살이죠. 지살이라는 것은 이동과 변동, 역마하고는 반대인데, 이제 역마충이 되는 게, 지살과 반대되는 건 해수잖아요. 서로 사해 충이 되니까 지살과 역마가 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이동과 변동이 많은 그러한 사주다. 그렇다고 하면 고향을 일찍 떠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수성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기운을 항상 갖고 있고, 이동과 변동이 많다. 그리고 결국 또 이동과 변동이 많으니까 이 정재, 겁재 입장에선 정재를 극하는 거니까 남성 입장에서는 부부의 인연이 특히 좀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과 변동수가 있다. 이동, 변동. 그리고 이제 공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은 공망을 많이 신경을 안 쓰던데, 뭐 일단 뭐 공망도 연주공망이냐 그다음에 일주공망이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일단 뭐 그거는 공망은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사일주 같은 경우는 정사년생이니까 아니죠. 갑인, 을묘, 병진, 무, 정사년생이면 47년생이네. 정사, 무, 기축이니까 그러면 갑신순이네요. 갑신순.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그럼 갑신순이면 갑신, 을유, 병술정에 무자, 기축 아니네요. 정사년생이 77년생인가요? 갑인, 을묘, 병진, 정사. 아, 77년생이네요. 그럼 갑인순입니다.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갑인순이면 자축이 공망이네요.
갑인 을묘 병진 정사. 그러면 여기서 자하고 축이공망이니까 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편관이고 축이면 화생토는 식신이 공망이네. 그러면 편관과 식신이 공망이 됩니다. 편관과 식신이 공망이다 보니까 일단은 편관이라는 것은 일단은 나를 제어해주고 컨트롤하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일단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직업운에 관계된 게 약하다 보시고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편관이니까 편관과 식신이면 남편과 자식의 운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관과 식신이 약하다는 것은 물론 상관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일단 공망적인 기운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기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상관마저 없다 그러면 돈 버는 재주가 없다라든지 또 여성 입장에서는 난산을 한다든지 자식운이 없다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 또이 식신이면 여성 입장에서는 주로 딸로 보는 거죠. 딸과의 인연이 약하고 또 편관이니까 직업으로 볼 수도 있고 관의 기운 또 자신을 컨트롤하는 기운을 놓고 볼수 있으니까 공망이다 보니까 물론 공망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흉신이 공망이면 좋고 길신이 공망이면 이제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은 흉신이 공망인다고 하면 좋겠지만 길신이 공망했을 때는 그때는 더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망 부분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월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 인이면 걸록재양 세병사 사네요. 사지. 그러면 이 병화의 장생지하고 십이운성으로 봤을 때 병화의 장생지와 반대되는 게 양생 음사, 음생 양사에서 사지는 음한테는 생지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한테 사면 음한테 생지가 되고 음이 만약에 사면 양은 생지가 되고 이거 십이운성은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인사라는 건또 형살이 됩니다. 형살이 되면서 이 정화 입장에서는 일단 정인이 되죠. 정인이 되는데 더군다나 이 지금 화기가 있고 인사 형살에 또 목생화 이런 식으로 기운이 강하다. 만약에 여기다 또 병인이다. 병인생이나 무인생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더 화가 완전히 극대화되는 그런 기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안 좋은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민이나 경인이다. 경인도 문제가 되겠네요. 경금이 인목을 극하게 되면 이 나무가 쪼개지면서 화력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민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만약에 병인이라든지 무인이라든지 경인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갑인도 뭐 그닥 좋지가 않고요. 갑인생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하지만 어쨌든 이 정화 입장에서는 이 목의 기운이라는 것은 인성의 기운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공부 이런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끈기는 없게 됩니다. 왜냐면 인사 형살이 이게 어떻게 보면 역마의 작용을 또 하잖아요. 인신사에는. 그러다 보니까 앉은 자리에서 꾸준하게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시작은 잘하지만 유시무중의 형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시무중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하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시작은 잘하되 끝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 나름대로 자기가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끈기를 갖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병진인데 일단은 편인이죠. 편인의 기운이 목생화 기운으로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 사화한테도 목생화가 되고 또 정화한테 다이렉트로 또 목생화가 되니까 실제로 이것도 일단 신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신강하면서도 이거는 또 편인의 기운이니까 이 정인하고 다른 거는 편인은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 연구, 개발 이런 쪽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해내지 못하는 어떤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다. 그리고 공부도 잘할 수 있지만 병화와 마찬가지로 일단
어떤 끈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형살에서 움직임이라든지 이동 변동이 많지만 이 묘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그런 그 인목처럼 굉장히 많이 뭐 움직임이라든지 부산한 이런 거는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묘월에 태어난 사람은 어쨌든 연구 개발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진월 같은 경우는 걸록 제왕 쇠지네요. 일단 이 병화의 기운이 좀 꺾여 들어가면서 지장간에 을계무가 있고 일단 이거를 약간 좀 눌러줄 수 있는 화기가 왕성했던 정화의 기운을 조금씩 누그러뜨려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나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화생토에서 이거는 상간의 기운으로 또 바로 다음에 사월이잖아요. 진사 사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가니까 인묘진사. 근데 이게 또 남왕살입니다. 천라지망. 라망이기 때문에 라망은 하늘의 그물과 땅의 그물이 묶여 있어서 또 라망으로 본다고 하며 어떤 일이 풀릴 듯 하면서 잘안 풀리는데 이 안에 있는 금은 돈이고 여자 또 자기 배우자고 여기는 또 계수가 들어있으니까 계수는 편관이 아까 자축이 공망이라고 그랬는데 이 라망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실제로 또 어떤 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뜻대로 생각보다 잘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은 좀 아쉽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사, 그리고 술해를 남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라지망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다. 자, 5월입니다. 아, 4월입니다. 자, 사월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똑같은 기운이 그대로 월지에도 있다 보니까 더욱더 강력하고 폭발적으로 기운이 뻗치고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기운이 뻗치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화 입장에서는 염상의 기운으로 바뀌면서 모든 부분이 이제는 더욱더 극대화되어 갖고 아까 말씀드린 이 성격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이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기가 있어서 누그려 틀어준다든지, 눌러준다든지, 아니면 토기가 있어서 좀 설기를 시켜준다든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결국 이 지살의 영향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동과 변동이 있으면 안정은 안 되고 배우자 운도 안 좋고, 또 더군다나 화기가 강하니까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약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조울증, 또뭐 심지어 안 좋게 하면 빙의 뭐 이런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런 정사일주에 사월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자중자애를 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일을 할 때도 한번더 생각하고 최대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월, 걸록인데, 일단 뭐, 사화하고 좀 비슷합니다. 물론 사화사가 있을 때는 이동과 변동 이런 거라든지 훨씬 더 불안정하지만, 사오는 방합으로 묶이면서 강력한 기운이지만, 아까 그 사사가 있는 것처럼은 뭐 심한 변동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단 봤을 때는 사보다는 5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5는 도화살이니까, 연살이고 도화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이 도화의 작동이 일어나고 또 정사, 화 이런 작동으로 인해서 남성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비견겁제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잘못해서 돈을 군비정제 사기라든지 손재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서 결론은 뭐 잘못되면 뭐 형무소를 간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으면서 또 부인과의 관계, 부인을 굉장히 힘들고 옥죄게 할수 있는 그런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자, 이제 관대인데 12운성으로 관대죠. 결국 이건 또 화생토 식신. 아까 자축이 공망이었을 때 식신이 공망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일단은 사오미 화기로 볼수 있습니다. 사오미 토로 일반적으로 보지만
이 미월은 이 정화의 기운하고 같은 기운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십성 육친으로 봤을 때는 식신이고 또 식신 생재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람이 급하고 성격적으로 좀 고집도 세고 안 좋은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질은 갖고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형상이다. 그리고 이 더위가 이제 이 정사의 이 화기가 서서히 꺾여가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 그래서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식신이 공망된 것을 채워줄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강한 기운을 어느 정도 설기하면서 식신 생재의 기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미월은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월 사신형인데 사신형의 뭐 인신 사해 뭐 역마 이런 게다 작동을 하면서 또 정재가 있고 이 안에도 정재가 있고 이렇게 되면 또이 안에 임수도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관도 들어 있고 그러다 보면 일단 신은 이 관에 장생지기 때문에 신자진이니까 결국 정화의 입장에서는 신금이 좋다. 또 사신 형도 되지만 합도 되잖아요. 일단 먼저 합이 된 다음에 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정사일주한테는 이 신은 자기가 그동안 이 정사의 기운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힘들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하늘의 그 단비 같은 기운을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운명의 달이기 때문에 일단 신월에 태어난 거는 좋다. 물론 결국 사신 형살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합이 잘 맞는 것 같고 좋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래 살면 살수록 부부관계가 조금 소원해진다든지 사이가 멀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재물의 기운이라든지 배우자 운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월 유금 그러면 사유합이 되잖아요. 사유합금이 되면서 결국 이 금기가 이제 이때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사의 기운이 약간 누그러지면서 결국은 이건 또 금기에서 재성의 기운으로 강력해지면서 재물의 운기와 배우자의 운이 서로 또 좋게 해서 남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 운이 있다. 아까 신금보다는 오히려 유금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신금도 물론 합이 되고 결국은 형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이제 합의 기운으로 가면서 전체의 화기를 누그러뜨려 주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되면 천간에 사유와 그 금기가 있어야 됩니다. 신유라든지 아니면 뭐 천간에 경금이 있다 그러면 완전하게 재성의 기운으로 가겠죠. 하지만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사일주한테는 6월은 뭐 나름대로 행복한 달이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술월. 가을에 상강 계절로 따지면 상강 계절이 지나가면서 겨울을 맞이하기 전인데, 근데 사술 원진이고 또 화생 토, 토에 상관이고 이 안에도 상관이 있는데 사술 원진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또 아까 유월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까칠해지면서 사람이 성격적으로 굉장히 급하고 조바심에다가 또 불안증이 더 심해집니다. 꿈도 많이 꾼다라든지 잠을 편하게 못 잔다든지 건강이 소화기계통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꿈을 많이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든지 찬걸 싫어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 굉장히 사람이 까칠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차라리 이게 또 상관이고 서비스업 계통 상담하는 거뭐 저희 같이 이런 상담이나 아니면 구류술사 또뭐 이게 아니면 심리 상담가 의사 이런 쪽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관계라든지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시부모하고의 갈등 이런 것도 안 좋은 쪽으로 작동을 할수 있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남성 입장에서는 또 신금, 편재가 지장가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서 바깥에서 외도를 할 가능성이 있고 성격적으로도 조금 안 좋고 사람이 거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또 술이니까 천라지망까지 엮여 있어서 결국은 좀안 좋은 작동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일단 이 동양 철학, 주역이나 역학 이런 풍수를 이런 걸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 해는 뭐 이제 천라지망살이면서 사해충이면서 변동과 이동 역마충이면서 굉장히 다양한 일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정해가 아니고 개해, 개해다 이렇게 되면
천충, 지충이 돼버려서 이 사람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안정감이 떨어지게 되고 모든 부분에서 정서 불안이라든지 또 결국은 이 관기가 강해지면서 천충, 지충이 돼서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지고 남성 같은 경우는 직업 변동과 이동이 많게 되고 이사를 많이 간다든지 또 소심해지다든지 항상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또 라망살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플릿플릿하면서 안 풀리는데 이동과 변동이 많으니까 이 사람도 차라리 아까 술과 비슷하게 오히려 이런 사주 역학 이런 거 공부를 하고 상담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자는 공망입니다. 현간인데 이제 공망이죠. 하지만 공망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사일주에 강한 기운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려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관의 기운이 좀 강해지면서 눌러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 공무원 쪽으로 가는 게 좋다. 공무원 쪽으로 해서 국가 기관에 녹을 먹는 일을 하면 훨씬 더 좋고요. 또 건강적으로라든지 사람의 인품도 어느 정도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인품이 반대로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라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한테 상당히 인정을 받고 인품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월에 태어난 것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이면 공망이지만 또 사축 반합이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식신인데 어쨌든 반합의 기운 물론 유금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합이 되진 않겠지만 일단 그랬더라도 반합의 기운과 공망의 기운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려 줄수 있다. 그리고 또이축 중에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재성이 들어 있고요. 여기도 재성이 들어 있고 또 자기 기운을 설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정사일주 이렇게 양의 기운이 불의 기운이 강할 때는 오히려 신유술 해자 쪽으로 가는 게어좀 나름대로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축월까지 알아봤는데 일단은 해자축 해는 빼놓고 자축은 나름대로 괜찮다. 물론 공망의 기운이 있어서 약하긴 하지만 대운의 기운과 또 주변의 사주의 기운을 같이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나름대로 괜찮은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사일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하신 거하고 저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잘 참고해서 보신다고 하면 대략 이 정도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운기가 어떻게 될 건지 잘알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